다시 나오나요, 여러분? 좀 터널 들어가. 아, 다시 나오네. 터널 좀 들어갈 때 끊겼어요. 죄송합니다. 아, 혼자 찬양 지금 너무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 처음부터. 야, 난 끊어진 줄 모르고 혼자 하고 있었네, 계속. 시작됐네.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직 시작 안 했어요. 다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갑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거스르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만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만 충만하네. 은혜로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빙그레 마른 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아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 차 안에서는요 이렇게 계속 찬양하면서 가는 것이 가장 아무도 신경 안 쓰고 혼자 마음껏 예배할 수 있잖아요 자 이어서 우리 마커스와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지키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네. 세상 끝날까지 많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안목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자, 여러분들도 계속 찬양 함께하고 계셨죠? 와, 여기 생각보다 소리가 되게 크게 들어간다. 그죠? 자, 혼자 운전할 때 또 찬양 부르는 분들 많으시고, 오늘도 함께. 아니요, 지금 차 정차한 건 아니고, 신호에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이제, 여기 양재역이에요. 양재역 사거리에서 좌회전 차선에 좀 서 있다가, 네, 이제 좌회전을 할 겁니다. 확실히 차가 왔네요. 퇴근 시간 거의 다 돼가지고. 그죠? 차 안에서 하여튼 찬양 부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안이, 뭐, 혼자 운전할 때는 혼자만의 예배. 같이 함께 할 때는 또 함께 하는 분들과 예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김윤진 목사님이랑도, 김윤진 간사님이랑도 같이 찬양하고, 또 우리 마커스 소진이 형 간사님이랑도 같이 찬양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 우리 승한이도 오랜만이네. 김포에서 양초는 아직 비가 안 왔다고. 자, 박현영 집사님도 반갑습니다. 불박 볼 일만 없으면 됩니다. 왕희성 권사님, 다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로 저희가 뭐 이렇게 뭐 부산의 운전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지역마다 또 운전 문화가 있는 것 같은데 부산 운전이 좀 와일드한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약간 또 끼워주기 잘 안 끼워주고. 근데 뭐, 아유, 요즘은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차 많을 때는 운전하기가 어디 가나 쉽지 않죠. 서울도 마찬가지고. 자, 예전에 우리 블랙박스 이런 거 없을 때도 참 잘 살았는데요, 그죠? 근데 이제는 나도 또 조심 늘 운전하지만 나만 또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언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또 이 모든 어떤 정황들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니까요. 블랙박스가 또 필요한 것도 같고. 참 요즘 그런 생각해 보면 예전에 휴대폰 없을 땐 또 어떻게 또 잘 살았는지, 그죠? 약속 같은 걸 오히려 더 잘 지키지 않았어요? 요즘은 오히려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약속도 더 쉽게 좀 다시 이렇게 뭐 번복하게 되는 일들도 더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연락을 할 방도가 없으니까 집 전화 아니면은, 근데 집에 전화했는데 뭐 이미 이미 나갔는데 이래 버리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확실히 좀 그립긴 해요. 약속을 하면 확실히 더 잘 성실히 지켜야 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히려 되게 약속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좀 설레임으로 기다렸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특별한 만남들은 더더욱. 아니, 우리 권사님 서초 쪽에 오셨으면 오셔야죠. 그냥 가시면 섭하죠. 꼭 한번 나중에 오시게 되면은 꼭 오세요. 제 프렌즈께 한번 놀러 오세요, 진짜. 5시 9분인데, 오, 차 진짜 많은데요?
찬양을 또 같이 한번 불러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정체 때만 딱 한 번 쓸 수 있는 불도죠.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사람이 되게 간사한 게 다른 때는 이렇게 차가 조금 있을 때 신호가 파란불이면 이 신호 막 건너가고 싶잖아요. 나까지 빨리빨리 빨리 진행이 돼가지고. 근데 오늘 같은 날은 또 빨리 빨간불이 켜졌으면 좋겠어요. 정차를 살짝이라도 해야지 여러분들 글도 보고. 사람이 참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너무 잘 변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또 많이 왔네요. 이제 대략 이 상태로라면 저희 집까지 한 10분 안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래, 승환이도 꼭 프렌즈께 놀러오고. 우리 중구 목사님, 우리 언제 봐요? 우리 한번 만나야죠, 빨리. 응? 우리 구이구이. 아, 구아구아요? 구아구아 TV? 구야? 중구 목사님, 한번 뭉칩시다. 네. 우리 지선 사모님 라이브 생중계입니다 지금. 이제 운전하느라고 그래요 지금. 일단 라이브 TV지만 안전운전이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신호등에 있어서 정차를 하게 됩니다. 야, 빨간불이 이렇게 반가울 줄이야. 나 절로 가면 좋은데. 저쪽으로 가면.
은혜를 쏟아부으셨네요. 사모님 비싼 얼굴 우리 보면 안 되는 건가요? 우리 모두는 작품입니다. 아, 차라리 앞을 보여달라고 전면을. 그게 또 여러분들 이렇게 시내 구경이라도 한번 시켜드려야 되는 게 더 나은 건가. 그래도 그럼 너무 정이 없지 않겠습니까? 서로 이렇게 좀, 저도 여러분 얼굴 본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도, 그죠? 사람이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살아야지. 아, 오늘 지금 여기 왼쪽에 맥도날드 있는데 아이스크림 너무 먹고 싶네요, 여기. 아, 바닐라 아이스크림. 제가 지금 당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 갑자기 지금 졸렸어요, 지금 저. 잠을 좀 얻어야지. 어? 여기 무슨 안 가고 참 많네요. 지금 앞에 도로 상황을 제가 보여드릴까요? 뿅. 보이시죠 여러분? 저 앞에까지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저쪽에서 저 앞에서 유턴을 해서 가야 되겠다. 어, 오, 왕희성 권사님 딱 보시고 아셨네. 지난주에 제 아내랑 같이 해가지고 여러분들 참 반가워하시고 좋아하셨는데, 그죠? 우리 김태현 님도 오셨고. 선생님, 이 위에 제가 이 선루프 열어놔서 그래요. 선팅 했습니다. 아, 우리 이중구 목사님, 저는 지금 이제 집 쪽으로 가려고 있는 길이고요. 그리고 제 아내 말처럼 제 아내가 좀 감기가 걸려가지고, 정말 온유월에 감기가 걸리는 분이 있더군요. 그래서 여러분, 이 더울 때, 날씨 습하고 더울 때 감기 걸리면 또 힘드시니까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화면을 보면은 이게 다 보이는구나. 유턴하고 이런 것도. 와, 바람이 엄청 부네요, 진짜, 밖에. 저녁 식사를 몇 시쯤 하세요? 저는 요 시간이 제일 배가 고픈 것 같아요. 5시 반, 6시 전에. 근데 항상 만약에 요쯤 밥을 먹어버리면 또 8시, 9시 되면 또 배가 고프잖아요. 그쵸? 왕이성 권사님, 서유리? 서유리라는 친구가 이중구 목사님 교회 다녀요? 진짜? 그 이서율이랑 왕권사님이랑 아는 거예요? 비가 오고 나가지고 와, 막 나무들이 더 엄청 자란 것 같은 느낌. 엄청 지금 막 울창해진 느낌이에요 지금. 오늘은 진짜 완전 차 안에서 이렇게 다 온전하게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완전 차 안에서만 그냥 끝나네요.
자, 이제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요한의 복음 이야기는 운전 이야기로 아, 그렇죠. 우리 자녀들 키우는 또 엄마들 밥 차리는 것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니죠.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또 우리 신영균 권사님 손녀딸이 코로나 걸리셨다고. 지금 다시 코로나를 또 많이 걸리더라고요. 여전히 계속. 그러니까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우리 짝박우리님, 이모현 목사님 동네 교회 오셨었어요? 그럼 가서 아는 체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네, 저 아까 양재 쉬민의 숲을 지나서 저희 동네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이 뒤쪽에 그 산이 있어요. 산이 있어서 참 좋아요. 코스가. 자, 오늘 이제 또 이후 시간도 여러분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오늘 요한의 복음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은 나중에 여러분 유튜브에 이분들 러빔 아세요? 러빔? 아, 이 러빔 이 여성 듀오인데 찬양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너의 앞에. 이번 주 돌아오는 목요일 날 저희 후렌즈 교회 이 송정미 사모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목요일 날 시간 되시면 저희 프렌즈께 오시면 제일 좋고요. 혹시 시간이 허락되시지 않는다면 꼭 온라인으로도 접속하셔서 여러분 우리 송정민 사모님의 은혜로운 또 찬양 예배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연주도 진짜 잘하고 이 사공정 자매하고 김구슬 자매 두 자매인데 러빔 좋네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후 시간도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저녁도 맛있게 드시고 오늘 저와 함께 같이 운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저도 졸지 않고 건강하게 잘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